요. 자. 여기 너무 밝아. 아, 준비도 안 했는데. 아, 이럴 수가. 너무 갑작스러운데? 그죠? 잠시만요, 좀 립밤을 바르고 올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국 오늘 최고였어.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최고란 소리를 듣네요, 제가. 방금 스케줄을 마치고 눈화장을 제가 지워가지고 좀 민망하지만 그냥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를 좀 말해드리고 싶어서 그냥 바로 그냥 브이앱 하겠다고 말하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지금 뭔가 너무 정신없이 뭔가 확 지나가가지고 아직까지 좀 정신이 없는데 오늘 SNL 잘 마무리하고 온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싶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좀이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 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믿기지가 않네요, 진짜. 신기해요, 너무. 이틀 전에 이제 리허설 했는데, SNL 리허설 했는데, 뒤에 막, 그 밴드들 합주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를 좀 실제로 보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무대를 한다고?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좀 너무 신기했어요. 솔직히 리허설 때까지는 뭐막 긴장이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오늘 이 라이브 때는 좀 많이 긴장을 한것 같아요. 어쨌든 또 처음 선보이는 무대고 워낙 유명하고 큰 방송이니까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한것 같아서 일단 기분이 굉장히 안심이 되고 좀 한숨 돌리고 있어요 지금. 그말 하고 싶어가지고 고맙다고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진짜. 너무나 뜻깊고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다고요? 내 목소리가 작은 건가? 제 목소리가 되게 작나요, 지금? 너무 조곤조곤 얘기해서 그런가? 제 목소리 들리죠? 제 목소리 들리시죠, 지금? 오? 그래요? 다행이다. 네, 아 맞아. 오늘 SNL에서 또 선물도 받았어요. 제가 지금 뜯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라이브를 이 필터를 정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필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이거 삼각대에 고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고정하려다가 그냥 스타트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도 안 하고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바로 이게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좀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아무튼 선물을 받았는데 전동 칫솔이랑 향수를 받았어요. 여기서 또 이렇게 언박싱이라고 하죠 이거. 뭐가 되게 많다. 뭐 페이스 오일, 페이스 크림, 뭐야? 모르겠다. 야, 눈 세럼, 아이 세럼, 아이 세럼. 이거 뭐지? 뭐라고 그래? 퓨리 뭐야 이거? 모르겠어요. 아무튼 마스크예요. 마스크고 전동 칫솔을 받았습니다. 아, 전동 칫솔을 제가 태어나서 딱한번 써봤나? 한번 쓰고 전동 칫솔을 받았거든요. 딱한번 쓰고 이 전동 칫솔은 뭔가 이 손으로 뭐랄까 닦는 맛이죠. 이렇게 탁탁 닦으면서 이 쾌감이 전해져야 되는데 전동 칫솔은 그런 게좀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어릴 때인데 오늘 한번 더 자기 전에 한번 써보고 나는 전동 칫솔이 아니다 싶으면은 이거를 아 이거 내가 써서 또 이거 누구한테 줄 수도 없잖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아니면 뭐 그냥 장식품으로 어쨌든 기념이니까 이거 딱 걸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써네요. 네, 아무튼 네 여러분들 본방사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댓글 한번 읽어볼까? I love you, Chan Cook. 전동 칫솔 신기해요. 보통 아는 것과 다르네요. 그니까요. 보통 전동 칫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지 않나? 뮤비 이런 거 없어. 맞아요. 저 들었어요. 이것도 이거 엄청 시간 단축됐다고 하길래. 감사합니다. 아미들이 이 뭐라 해야 될까? 제 인생의 바탕이에요.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가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길잡이 나의 everything you know 아미 아미 is our 제 인생의 별은 방탄이에요. 제 대답은 저도 똑같아요. 제 인생의 별은 아미죠. 이야. 영어 발음 너무 좋아요. 요즘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영어 공부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막 단어도 배우고 있고 앞으로 오늘도 이제 인터뷰가 있었어요. SNL 전에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 레몬 형이 너무 영어를 잘 하니까 이제 또 고생을 많이 해줬는데 향후 한 1년 봅니다. 1년. 제가 지금 딱 영어 이 흐름을 놓치지만 않으면 흐름을 잘 타서 내가 꾸준히 영어를 할수 있다면 1년 볼게요. 1년 안에 랩몬 형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좀 이렇게 영어로 좀잘 얘기해서 그래도 오늘 인터뷰하면서 랩몬 형이 하는 말을 좀 알아듣고 인터뷰어가 하는 말을 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열심히 할게요. 요. 밥은 아직 안 먹었어요. 지금 제가 긴장이 아직 다 풀리진 않아서 지금 밥이 잘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좀 긴장이 풀리면 좀 천천히 먹을게요. 운동도 하고 있나요? 네, 운동하고 있습니다. 복근 운동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좀 맨몸 운동을 좋아해요. 막내몸 하나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운동. 그래서 그냥 집에서 틈틈이 여기 와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했습니다. 복근 운동 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목이 아플까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복근 운동하면 막 목도 쉬고 막 그래요. 여기 지금 알배기였어요. 여기 아리 베개였는데. 베이비. 나 아기 아닌데. 지금 댓글 보고 있는 중입니다. 도서관에서 친구랑 몰래 보고 있어요. 해보고 싶은 머리색이 뭘까요? 해보고 싶은 머리색. 저는 그냥, 저는 솔직히 제 본연의 머리 색깔을 제일 좋아하긴 해요. 근데, 이, 아미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이 모니터링 하면서, 나랑 잘 어울리는 머리 색깔은 뭘까 고민을 한 다음에 이 회사에 얘기해서 이 색깔을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오늘 눈 되게 콩알만하게 나온다. 아니, 너무 다 지웠네. 아이, 좀 적당히 지울 거. 딸기를 좋아하나요? Yes, 딸기 좋아하죠. 아, 근데 오늘 솔직히 브이 라이브를 킨 이유가 그냥 진짜 그냥 이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킨 건데 솔직히 딱 그게 말하고자 하는 게 너무 커가지고 이 말만 딱 전해드리고 라이브를 종료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라이브를 키니까 예. 끄기가 쉽네요. 아유, 머리를 자르지 마라. 머리 자르면 안 돼요. 그래요? 오늘도 머리 자랐는데 너무 긴것 같아가지고. 참 머리 이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머리 스타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삭발에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요? 삭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댓글 보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아무 말. 그냥. 하고 싶은 말. 공부 포기하고 VF.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인생.
눕방하자고요? 지금 침대에 뭐가 올려져 있냐면 가방이랑 막 옷이랑 막 전동 칫솔 저기 깍 껍데기랑 막 충전기랑 빈 페트병이랑 다 있어서 지저분해서 안 돼요. 호호호호. 아, 너의 영어는 아주 좋다. 열심히 할게요. 손 잡는 게 소원이라고 해, 저랑. 나랑 악수해요. 자, 악수. 야, 하이파이브까지. 이것까지 하지. 맞추는 거. 제가 말이 없으니까 되게 조용하죠. 나도 좀 말을 좀 쉴틈 없이 하고 싶다. 끊임없이 그냥 요말 했다가 저말 했다가 요거 했다가. 내가 최근에 배운 영단어가 뭐 있지? 뭐 영어 아야 영어 단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배운 단어는 아니고 이제 배운 단어죠. confidence 확신. 갑자기 영어 부위 argue interpret translate include realize, admire, blame, 또 뭐냐? anxious, thoughtful, shocked, 충격을 받은, jealous. 맞아, 오늘 랩몬 형이 인터뷰할 때막 I'm jealous 뭐라 트로피 했던 것 같아요. 트로피 많이 받은 이제 가슴 그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게 되게 질투난다고 하셨었어요. 또뭐 있냐? cautious, curious, confused, puzzled, timid, 이 뭐다? insecure, 아, 근데 이거 너무 동사가 너무 어려워요. 동사. 동사가 막 그거 과거형이랑 현재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게 많더라고요. 그게 너무 헷갈려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팁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손으로 가려서 하라고요? 재밌는 문장을 만들어서
여러 번 말하고 외우기. 소리 내면서. 영어 책 사. 아, 어렵네. in, on, at 이거 막 시간 아니면 막 장소 막 이런 거막 어디 뭐 써야 되는지도 배웠고 현재 과거형도 배우고 부사도 배우고 어렵다잉. 아무튼 열심히 할게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머리 이제 뭐 해야 될까? 지금 몇 시냐? 아, 2시네. 새벽 2시네. 늦었구나. 한국은 3시, 오후 3시. 점심 딱 먹었을 때군. 여러분들, 저는 뭐 할까요? 씻을까? 아, 씻기 너무 귀찮은데. 제가 과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지금 제 앞에 과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입맛이 없다는 거는 아직까지 좀 진정이 덜 됐다는 소리죠. 아무튼 여러분들께 고맙다고 말을 하고 싶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씻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자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이제 일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 오늘 하루가 잘 마무리되었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가 행복하기를 바라며,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잘 말리고 자요. 알겠어요. 머리 수분, 0% 되게 말리고 잘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Thank you guys. I'm very happy right now. You know, very satisfied. Thank you. 저는 이제 가볼게요. Bye bye. See you soon. See you later. She's 가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끄더라? 이건가? 지금 내가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라이브는 종료가 된다.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 라이브를 종료할 수 있지. 아, 뭔가 가기 싫다. 너무 늦었어. 여러분들 진짜 갈게요. I love you guys. 사랑해요.